들이 부리를 부딪히는 것처럼 살짝 입술만 맞대는 버드 키스, 아주 진한 키스인 프렌치 키스 등 수많은 종류의 키스가 있는데요. 아, 또 키스 문제네. 그렇다면 버터플라이 키스는 어떤 키스를 말하는 것일까요? 라비. 추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런던 때 분위기 살았어. 예. 좋았어. 마스카라. 뭐라고? 마스카라? 그럼 눈썹이야? 마스카라. 눈썹을 비비는 거야? 정답. 속눈썹으로 와! 입술에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속눈썹끼리 왜? 아니야 아니야 그럼 두 가지 다 해보죠 우선 그래 속눈썹에다가 이렇게 그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간질간질하는 키스 속눈썹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벼요 애매한가 보다 애매한가 봐요 애매한가 아니야? 지금 거기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눈썹끼리 하는 거야 그래 속눈썹으로 상대방의 이제 얼굴을 간지르는 키스. 정답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우리가 입술이 야. 5남매는 정규 편성을 자축하며 영원히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옥탑 결의를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용만이는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고 마는데요. 아 얘가 너무 슬퍼. 잠깐 울고 갈게요. 우리 좀 울고 갈게요. 아 미리 통보하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동생들은 옥탑 결의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거 더 매강한 문제네. 오케이. 이에 용만이는 1년 전 매니저가 녹음한 녹취본을 증거로 동생들을 고소하며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게 됐는데요. 지저분해진다. 딱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거. 지저분해져 프로그램이.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떤 죄로 벌을 받게 될까요? 아! 이게 왜 안 나왔지? 가자 가자 가자. 됐다. 통신보안보호법. 통신보안보호법. 통신보안 그렇지 통신보안 야 마치 군대에서 그렇게 군대에서 진짜? 진짜? 통신보안 통신보안입니다 전화 받을 때 뭐 한 거? 통신보안 한보단 지병만입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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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경훈이 통신보안 보호법 어? 이게 아니라고?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맞다! 통신비밀! 들었어! 어디서 들었던 거야? 들었어? 들었어!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 그래요? 통신비밀보호법! 정답입니다 들었어 들었어 야 정답!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또 연구했다 또 연구했어 엄청 연구했죠 여성들은 이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어? 낮아진다고요? 어떤 냄새일까요? 남자친구 냄새 남자친구 냄새 어? 약간 남자야 지금 남자야 지금 뭐니? 좋아하는 이성의 냄새. 낯선 남자의 냄새. 옆집 남자의 냄새? 좋아하는 남자의 옷 냄새. 좋아하는 남자. 코트 냄새. 여봐요. 자자자 차분차분히. 자자자 차분차분히. 자 경훈이부터 경훈이부터. 남자친구가 입은 옷 냄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이게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 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입은 옷의 냄새? 특이하네 야 남자친구 냄새네 쉽게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입던 옷의 냄새가 정답이고요 그래 남자친구가 입던 옷의 냄새 이게 문제입니다
외모는 물론 어? 활동 시기와 역사적 평가도 전혀 달랐던 모차르트와 히틀러. 어머.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최측근이었던 독일 장교에 의해 모차르트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김용만이 옥탑방에서 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정답! 편식! 정답! 편식! 아, 형! 방구 꼈죠, 저번에. 방구 꼈죠, 저번에. 어. 방구를 잘 꼈다. 막 이 괄약근이 장이 세. 저기 조절이 안 돼. 방구쟁이. 방구쟁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형 방귀 잘 꼈다. 프랑스에게는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네로와 개 파트라슈의 우정을 그린 동화인데요. 플랜더스에게 주인공 네로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어? 뭐야? 이 사진이 힌트라고요? 이게 힌트라고요? 이게 힌트라고요? 사진으로 준 게 힌트라고? 이게 힌트예요? 뭐야 저게? 아니야 잘못 보여 저게 어떻게 이게 힌트라고? 잔인한데? 이게 힌트야? 힌트가 너무 힌트예요? 너무 슬프다. 그림 힌트입니다. 저 그림을 실제로 보는 것. 맞아 그거 봤다. 맞아. 저 그림이 어디 있어 전시회에서? 그걸 보러 가는 거지. 맞아. 이거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2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기형도 시인의 30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다음은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시는 영화일 뻔데.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이것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깃밥. 정답 젓갈. 매실. 정답 찬밥. 와 끝. 와 끝! 와 끝! 맞힌 것 같아. 끝! 맞힌 것 같아. 정답! 정답! 물론 공깃밥은 어, 정답! 식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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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신밥? 저희... 나만 봐! 찬밥! 아 정확히 맞춰야 돼? 정확하게 뭘로 하실 거예요? 그래, 식은밥 해. 식은밥! 그게 찬밥이지 그러면 찬거랑 식은거랑 완전 다르지. 그렇지. 시니까 정확하게 식은밥은 찬지 않아. 아니 그거 따뜻하지 않을 뿐이지. 아 이치다 이게 왜냐면 이게 왜냐면 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 아, 시니까. 인정 그건 인정. 그러면 식은밥 하실 거예요? 너 반말인데 지금? 아니. 자 우리 찬밥 말고부터 본말로. 찬밥으로 가요 우리는. 우리 찬밥. 그래, 가자. 그래 우린 찬밥으로 가자. 우리 식은밥. 정답이 있어요? 있습니다. 찬밥 시대 이런 거 있습니까? 찬밥. 민경우 씨 정답입니다. 민경우 씨 정답입니다. 민경우 씨 정답입니다. 몇 대 몇이야 지금? 6대4. 야, 밥 먹고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대박. 이 형은 다 주워 먹었어 지금. 어, 나 안 주워 먹은. 공깃밥을 써. 공깃밥. 누가 공깃밥을 써? 수빈 누나 공깃밥 했는데. 공깃밥 쉬운 밥 그래요. 대박 했어. 아. 너무 대박. 잘 주워 먹었지. 와. 한국의 신사라 불리는 젠투 펭귄은 젠투 펭귄? 어? 젠투 펭귄. 신사 펭귄이라고 젠투 펭귄은 젠틀 펭귄? 젠투 팔았니? 아니, 2단계부터 벌써 화를 내면 어떡해. 젠투 펭귄은 진짜 하자 우리. 번식기가 되면 마음에 드는 암컷 펭귄에게 완벽한 이것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아, 선물?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어머. 완벽한가?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아, 어머. 완벽한가? 어, 경호는 왜 이래? 너 혹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거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형 어떤 거 생각하고 있어? 난 선물할 게 뭐가 있겠어? 펭귄이 뭐 각도가 맞자지 뭘 갖고 그럼 뭘 가져 맞아. 종민이 형은 혹시 뭐? 아니, 너 생각하는 거 있어? 뭐 똑같은 거죠. 아니 얘기를 나 내가 보니까 다른 걸 얘기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뭐. 그럼 야 적어서 이렇게 한번 그래, 우리 해볼까? 갖고 있는 게 없어. 갖고 올 수 있는 게 없지. 어 둘 중 하나인데 두 개 가지고 헷갈린데. 어. 이거밖에 되게 이거밖에 없어. 둘째 이거밖에 없지 않나? 누나 지금 약간 진짜라니까. 근데 다 한 글자인데 다 달라. 경호가. 뭐야? 뭐? 전 돌. 돌? 아, 원래 펭귄들이 마음에 드는 암컷한테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돌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경호가 어떻게 알았어? 잠깐만, 경호랑 어떻게 알았어, 그걸? 뭐,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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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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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에 이러지 말자고 우리. 이건 알죠? 왜? 너무 쉬웠어. 아니야,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뭐야? 몰라, 알았잖아. 아유, 몰랐어. 이건 알았잖아. 아, 나 진짜 몰랐는데? 야, 경훈아, 야, 경훈아, 너 왜 이래?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아, 여기가 어때서? 여기가 어때서 여기가? 무슨 말이야, 정민아? 아니야. 지니어스라고 이런 데가 아니지. 아니, 야, 너 여기. 아, 잠깐만. 누나. 돌을 어떻게 한 거야, 너? 아니, 근데 어디선가 제가 봤어요, 이거를.